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베트남을 입국 금지국에서 해제하는 등 유화적인 손짓을 보냈지만 정작 베트남은 한국에 먼저 빗장을 풀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심 국가인 베트남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베트남 정부가 유독 한국을 살뜰히 챙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왔는데 최근 주춤해진 모습에 베트남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외국인 투자 1위를 기록했던 한국이 올해는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0일까지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규모는 138억 9천만 달러로 한화로 약 17조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투자 규모는 약17% 줄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5월까지 국가별 투자 순위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과 중국, 일본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한국의 경우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은 베트남에 총 79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9조 2천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이같이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의 투자가 줄자 베트남 정부가 다급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C19 사태가 진정되면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총리는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서 포스트 사태에 발맞춰 베트남은 업종별 선도기업, 첨단 기술 기업에 초점을 맞춰 FDI를 유치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 극대화라는 방법으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유화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현재 감염증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현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등 217명이 7일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예외 입국한 것입니다. 하노이,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를 비롯해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과 부모, 교직원 등은 7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현지 시간 오전 11시경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인천공항을 경유한 베트남 주재 영국 외교관 가족 6명이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탑승했습니다. 유학생 등은 곧바로 대형버스 10대를 타고 하노이 시내 4성급 호텔로 이동한 뒤 2주간의 격리 과정을 거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각자 거주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공항 검역과 수송을 맡은 현지 보건 당국자들은 모두 방역복을 착용했고 버스마다 간호사 한 명이 동승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외교관과 공무 목적, 기업의 필수 인력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 유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꽝린섬 번동 공항 대신 노이바이 공항으로 입국해 하노이 시내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베트남 당국이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이바이 공항은 3월 말부터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착륙을 금지했고 대신 번동 공항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방문한 주 베트남 대사도 한국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대사는 베트남 정부가 필수 기업인 뿐만 아니라 학생과 가족까지 입국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3월 말 이후 두 달 만에 최초로 하노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대한 제스처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 이전 3월부터 5월 말까지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물론 한국 중소 중견기업의 임직원 2,400여 명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2018년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600억 달러를 수출할 정도로 현지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베트남 법인 매출은 4-5조 원대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한국 기업과 기술력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VN 익스플로러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제계 1위인 빈그룹의 자동차 계열사인 빈페스트는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셀을 적용한 베트남산 전기차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화학과 베트남 빈페스트는 지난해 4월 합작회사를 설립해 전기 스쿠터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하이퐁시에 위치해 있는 배터리 합작 공장은 12,000평방미터 규모로 해당 공장에서는 빈페스트 전기차 외에 전기 스쿠터에 탑재되는 배터리팩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의 베트남 전기차 모델은 한 번 충전하면 최대 500km, 310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페스트는 올해 11월 열리는 미국 LG 오토쇼에서 공식적으로 베트남 1호 전기차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험 양산을 시작하고 7월부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본도 이에 질서라 베트남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국제항에 있는 중부 빈딩성에 베트남 두 번째 조립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호리노우치 미쓰비시 자동차 베트남 법인장은 최근 빈딩성 인민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빈딩성은 국제항을 보유해 물류 운송의 장점을 갖추고 있고 자동차 조립 및 부품 공장을 설립하는 데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제2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딘성에는 성내 최대 산업단지인 14,000헥타르 규모의 여노이 경제구역을 비롯한 6개 산업단지의 일본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빈딘성은 항로와 육로에 심해항인 꾸녀항을 보유하고 있어 물류 운송의 3대 축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일본이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문 외에 금융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이 베트남 1위 교육업체의 주 거래은행 지위를 따내면서 베트남 교육 대출 시장을 처음 뚫게 됐습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우리은행은 베트남 교육그룹인 NHG 본사에서 비엔나 국제학교 캠퍼스 설립 자금 4,600억 동, 한월에 약 24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NHG는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둔 현지 1위 교육그룹입니다. 베트남 18개 지역에 초중고등 대학교를 포함해 33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교육기관 학생 수는 4만 1,000명, 임직원은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우리은행은 사실상 NHG의 주거래은행 지위를 얻었습니다. 국내 은행이 베트남 현지은행을 제치고 주거래은행 자리를 따낸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우선 우리은행은 NHG가 베트남 동남아성 비엔나 지역에 짓고 있는 비엔나 국제대학 설립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업료 직금계좌, 임직원 신용카드 등 사업도 함께 유치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지휘시설 자금 대출과 임직원 대상 소매 영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라이벌인 태국이 가장 먼저 한국을 위험지역에서 해제하고 한국의 의류 장비와 워크스루를 수입하는 등 한국의 우호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베트남을 자극해 조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2월 감염자가 증가했던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이란 등 위험지역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한국을 위험지역에서 해제한 것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중순 브랜드 K를 단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 베트남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계와 항공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베트남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등록비를 절반으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 등록비는 자동차 값의 10에서 15%에 이르는 등 부담이 큽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특별 소비세도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항공사의 항공기 이착륙 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다른 항공 운임은 이미 9월 말까지 폐지됐습니다. 또 베트남 정부는 최근 사태로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직접 임대하는 사업체, 가구, 개인들의 토지 임대료를 15%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대출할 때 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연말까지 제트연료에 대한 환경세 30% 인하와 소상공인 법인 소득세 30% 인하도 베트남 국회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며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한국에서 꽤 많은 것이 사실이라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C19 사태 이후 그동안 베트남이 여러 나라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보여준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적인 무형 자산이기도 하고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일본은 이러한 모습을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